TV에서 그런지 진짜 좀 아, 추워. 야, 너 아프다며.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그때는 이런 뽁뽁이 있잖아. 이렇게 펴고 와, 이거 하면. 아니, 불렀으면은 따뜻해. 어때? 아니, 따뜻은 한데 뽁뽁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말자, 말자. 어, 따뜻한데. 김치 나왔어. 괜찮아, 뭐. 괜찮아. 겨울 따뜻하게 감기 없이 나오라고 김치가 됐어. 아니, 괜찮아. 아니. 잘 먹었나, 김치. 아니, 아니야. 맛있어? 되게 예뻐하고. 어. 따뜻한데. 아, 따뜻한데. 잘 먹었는데. 네,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그래, 우리 이제 가자. 잠깐만. 아, 어, 그래, 그래. 고맙다. 아, 그래도 또 사랑이 있으니까 따뜻을 하네. 잘 가. 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이 입동이었습니다. 네. 입동이라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겨울 준비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저는 전기장판 꺼냈어요. 저는 여성분들의 그 필수품 스타킹. 오. 치마 밑에 스타킹 있잖아요.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 사야 되거든요. 사놨어요. 지난주에 형광색 샀잖아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네. 겨울 준비를 좀 더 남성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타킹 이게 바꾼 거 처음 알았는데. 네. 근데 11월이 이 날씨가 가을 같기도 한데 또 요 며칠 사이는 완전히 본격적인 겨울 날씨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상학적으로는 이 겨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 겨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상학적으로부터 봤을 때 국가별로 네. 학자별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언제부터 딱 겨울이다라고 네. 할 수 없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을 5도로 놨어요. 5도. 하루 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그날부터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반대로 이제 5도로 5도 2로 올라가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겨울이 끝났다라고 보는데요. 뭐 2000년대부터는 한 11월 30일 정도 그래요? 그때를 이제 겨울이 시작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래가지고. 11월 말이 돼야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되는 얘기인데 그쵸? 생각보다 굉장히 늦는데요. 내 기억에 재작년인가요? 네. 2012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죠. 그럼요. 맞아요. 2012년 겨울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기상캐스터가 되고 처음으로 맞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좀 기억이 많이 나 는데요. 2012년 그때 12월에는요. 서울 평균 기온이 영하 7도. 아침 평균. 그러니까요. 평균 기온이. 그런데 이게 1956년에 평균 기온이 영하 8도였다고 하니까요. 거의 뭐 56년 만에 가장 최저 기온을 기록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구 온난화 그러면 겨울도 좀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추울 땐 또 엄청 이렇게 추워요. 맞아요. 이것도 아마 기상 이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기온도 네. 기온이지만 이게 또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 추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나라가니까 어디 얼마큼 추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혹시 가장 기온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한반도? 한반도. 남한과 가장, 북한을 북한이겠죠 아무래도. 그럼 가장 북한 쪽. 철원 뭐 이런 네, 거. 네 맞습니다. 일단 북한 지역 맞네. 평안북도 중강진의 경우 영하 43.6도까지. 40몇도요? 40몇도? 43.6도 영하. 상상하기는 힘들고 피부로 좀 안와닿잖아요. 네. 이게 제가 딱 체감이 되게끔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남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추운 지역, 추위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가 있어요? 철원. 그래, 강원도. 철원이야, 철원. 철원, 철원. 가장 기운이 났죠. 철원도 맞아요. 맞아요. 네. 중계할 때 항상 철원 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강원도 철원인데요. 철원의 경우는요, 작년 1월 일평균 기온이 영하 18도 정도였다고 해요. 우와. 철원도 춥다. 네. 그런데 2001년에는 영하 29도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하 29도? 네. 영하 29도까지 떨어져 우리가 정말 너무 극한의 추위다 이러는데 그쵸? 이 평안북도 중강진의 경우는 영하 43.6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니 우리 1도 그 전날보다 1, 2도만 떨어져도 굉장히 추운데. 그러니까. 네. 서울 추위는 추위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추위인 거예요. 왠지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추워도 막 목적까지 찬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아, 얘기만 해도 추운데 이제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실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겨울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난 우리 생활비 중에 이 난방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월동 준비할 때 이 난방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난방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단 요즘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네. 몇몇 분들 요즘에 몇 년 동안 난방비 한 번 안 내고 그런 분들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살았다 뭐 얘기가 들리긴 해요. 그렇죠. 들리긴 하는데 우리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합법적으로 난방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준비하셨어요, 지금. 자, 일단 난방비 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가스비와 전기 요금입니다. 네. 자, 가스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2위입니다. 뭐죠? 끄지 말고 외출로. 보통 우리가 보일러를 나갈 때 좀 절약하겠다고 끄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거든요. 꺼놓고 나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난방비. 가스로 도는 게 보일러가 어떻게 돌아요? 아, 온수. 난방수로 돌잖아요. 근데 껐어.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죠. 그 수온이. 그러면은 다시 켰을 때 에너지. 얘를 다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0에서 시작될 더 많은. 그렇죠, 가스가 그렇죠. 되니까. 외출로 해놓으면 약하게 이렇게 미온수로 남겨놓는데, 이게 끄게 되면은 아주 차가운 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끄지 말고 어떻게? 외출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1위예요. 1위가 뭐냐면 여기서 혹시 나는 보일러 청소 해본 적이 있다. 보일러 청소요? 네. 보일러 청소 찾기도 힘든데. 방 청소도 잘 안 하는데 지금 보일러 청소. 그렇죠. 아마 보일러 위치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겉에도 안 닦을 뿐더러 속은 누가 닦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보일러 청소로요 연간 3분의 1 정도의 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난방비에서 온수 가동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1년 뭐 많이도 아니에요. 2년 정도에 한 번만 청소를 해줘도 이 필터나 배관이죠. 이런 청소만 해줘도 아주 많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요금 편인데요. 네. 자, 2위에 뭐 있죠?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활용하라. 우리가 안 쓰는 가전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코드를 잘 안 뽑아요. 그냥 전원만큼이면 되게 지나가는데 네. 의외로 이때 돈이 많이 나갑니다. 4인 기준으로 실험했을 때 연간 12만 원 정도 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했을 때 그렇죠. 한 15만 원 정도 아껴서 5 명이니까 그 정도. 아니 멀티탭만 꺼도? 네, 그러니까 멀티탭을 사용을 해서 전기를 차단만 시켜줘도 아니면 코드를 빼도 좋고요. 그럼 굉장히 귀찮아서 안 했는데 한 사람당 1년에 3만 원이에요. 길게 봤을 때 30년 지나면 꽤 많이 쌓이죠. 자, 전기요금 편 1위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로 누진세를 확인하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 이게 뭐 전기용품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거 네,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거. 네, 이 겨울이 되면 뭐 난방기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온열기, 온풍기 이거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싸지 않을까. 가스비보단 낫겠지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복병이 있어요. 뭐야? 누진세. 아~ 네. 보통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많이 좀 체크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5만 9천 원. 이게 하루 8시간 기준으로요. 30일 사용했을 때 한 달에 쓰는 그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뭐가? 요거 하나만. 집에서 가정에서 요거 하나만 딱 사용했을 때 나오는 비용인데 그럼 그렇게 나아지죠. 보통 이거 어떻게 하나 자, 그리고 TV 세트를 내고 냉장고 사용해야죠. 네. 뭐 전기 레인지 많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조그맣게 써 있는 거 위로 크게 20만 1000원 써 있습니다. 이게 누진세 비용이에요. 거의 4배. 네. 굉장히 많은 양이죠. 4배예요. 또 사실 이게 따로 기본적으로 했을 때고 또 집에서 많은 거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요 가격이 좀 적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20만 천 원이 아니라 좀 가격 최대한 낮은 제품을 사용하기 좀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이 온열기나 온풍기 사용할 때는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니까 난 사실 저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 전기용품에 그 등급 표시제가 있는 게 네. 자세히 보니까 그게 진짜 써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는 사실 누가 그 금액을 봐요. 그러니까요. 조그맣게 써있고. 아니, 크게 써줘야죠. 한 달에 하나 사용했을 때 5만 얼마. 그뭐 다른 거 쓰면 20만 얼마. 더 크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좀 상술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좀 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살 때 보통 여성분들은 다 디자인만 보고 사고 그러니까. 네. 얼마나 내 방에 잘 어울릴까 이런 것만 보고 샀는데 이런 스티커, 에너지 효율 같은 거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전기료가 굉장히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이 전기를 쓰는 많은 아까 그런 상품들 많이 쓰는데 그게 누진세를 고려하면 사실 맞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제품들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난 굉장히 새로운 정보들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요. 또 다른 무슨 뭐 우리 월동 상품 같은 거 없어요? 있죠,
있죠. 네. 대표적인 월동 상품 내복 저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내복, 내복. 네. 빨간 내복. 빨간 내복 따뜻하잖아요. 색깔만 봐도 따뜻한데. 여기 입었어요. 진짜? 내 거야. 내복만 입어도 체감 온도가 3도에서 6도 정도가 올라간다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사실 예전에나 막 빨간 내복이 나왔지 요즘에는 되게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맞아. 기능성 내복 네. 맞잖아요. 발열 네. 데이 뭐 이런 이름도 멋있게 나와요. 네. 내복이지만 아닌 것처럼 네. 내복인데 내복 아닌 네. 내복 같은 거. 네. 이런 내복도 좋고 또 우리가 일명 창문에다가 많이 붙이는 에어캡 뽁뽁이. 뽁뽁이. 아, 네. 그것도 붙이면 창문의 틈만 막아도 보통 2도에서 3도 정도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요즘에는 방한 텐트를 쳐놓고 산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이제 안에서만 봐요. 공기가 돌게 집안에서 텐트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캠핑감 분위기도 나고 맞네요. 기온도 따뜻해지고 방한 텐트 탐나네. 그쵸? 뭐 그런 거 하나 해놓으면 따뜻하게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죠. 캠핑 간 것 같이 네. 그렇게 하면 추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오늘 되게 얘기 들어보니까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부터 다양한 월동 상품까지 이런 것만 있으면 올겨울은 뭐 충분히 이겨내겠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월동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혹시 그런 옛날 말 있는 거 알아요? 뭐야? 어떤 말이요? 입동이 지나면 김장을 해야 한다. 아. 이런 말 없나? 있죠. 있어요. 네. 월동 준비하면 뭐니 뭐니 해도 김장이잖아요. 맞아요. 김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요새 이제 기상청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이런 김장의 가장 좋은 적기 시기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발표하고 그러는데 매년 예, 네, 그래요? 매년 해죠. 네. 그렇죠. 보니까 YTN에 보니까 그런 거 보도해 주시던데 네. 네. 그냥 네, 그런 맞아요. 게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걸 발표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도 기상청에서 역시나 이 김장을 언제 하면 좋을지 김장 적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서울은 올해 11월 29일 대전 같은 경우는 12월 3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기는요, 최저 기온이 0도 이하, 그리고 평균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질 때를 말하는데요. 네. 기온이 이렇게 돼야 김치가 잘 익는다고 해요. 만약 기온이 이것보다 높게 되면요, 배추나 뭐 무가 빨리 얼어가지고 제맛을 못 내게 되고요. 높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쉬고. 익어버리지. 맛이 들기도 전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딱 이런 적정 조건에 김장을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해서 이 김장 적기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요 조금 따뜻해가지고요 예년보다는 한 이틀 정도 늦다고 해요. 올해는 좀 그러면 조금 늦게 김장하시는군요. 네. 그래도 사실 이 평균 4도 그러면 굉장히 쌀쌀한 건데 난 옛날에 김장 그러면 어떤 생각 나냐면 막 수육하고 김치만 하루 종일 먹었던 그리고 하루 종일 드셨어요? 알 것 같네요. 내가 좀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배추에다가 속 넣어가지고 쌈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맞아 맛있어. 우리 다 같이 침 한번 하면 삼킵시다. 아,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은데 네. 그 김치에 대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아, 저는 반전 있어요. 뭔데요? 반전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도 가족끼리 모여서 김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마당에서 김장을 하는데 제가 전날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 20살 이후에 군대에 제대한 다음인데 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김장 해야 된다. 근데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자고 간 거예요, 할머니 댁에. 네. 저는 진짜 열심히 김장을 담고 있어요. 술 먹고 나서? 네, 술도 약간 먹고, 이제 피곤도 하고 막 담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오지 하고 봤더니, 제 신발에다가 이렇게 속을 막 담고 나중에. 말도 안 돼! 마당에서. 네, 마당에서. 아, 말도 안 돼! 저는 그렇게 했지만, 저를 보는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르신들은 귀여웠을 거 아니에요. 그 김치 누가 먹었대? 그 김치 누가 먹었대? 제가 가서 다시 빨았죠. 김장을 담그는 꿈을 꾼 거죠.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한 줄 알았으면 계속 한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착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준다는 네. 게 오히려 더 사실 많이. 마음 예쁘다. 차라리 가지 말 것을. 어느 해는 김장 되게 잘 됐다 그러고 네. 또 어느 해는 김장 망쳤다 그러는데 그게 다 재료가 사실은 그 해 배추가 좀 안 좋았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김장 달려면 이제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좋은 재료 고르는 법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일단 김장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 배추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네. 배추는 어떤 게 좋으냐면 일단 그 초록색 겉잎이 잘 붙어 있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초록색 잎이 없는 건 수확한 지 조금 지났을 가능성 그러니까 하얀 거 네 겉에 그 파란 잎 있잖아요. 네. 파란 잎이 살아있는 걸 사야 되고 그래요? 딱 들었을 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너무 크면은
또 단맛이 덜하대요. 그래서 약간 한 2.5에서 3kg 정도 되는 걸로 딱 하고. 집에서 배추 나가야겠네요. 3kg 오케이. 배추 3kg 오케이. 그리고 배추 잎이 밑으로 내려가도 일정한 배추가 건강한 배추라고 합니다. 이파리 두께가. 배추도 예뻐야 되는군요. 근데 참 김치가 사실 그런 재료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난 김치 종류 지역마다 너무 많잖아요. 김치 종류가 그렇죠. 김치 종류가 꽤 되죠. 그리고 지역마다 다 틀리는 것 같은데. 김치 종류가 200여 종류나. 그렇게 많아요? 200여 종류요? 네. 종류 많이 들어봤지만 200개 정도 돼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한 20여 종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먹은 게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역별로 김치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흰밥 하나 주세요. 저기 다 김치구나. 경기도부터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치가 맛있어요. 경기도 김치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적당하고 깔끔한 그 맛 그런 맛인데 일단 좀 특이한 게 있으면 꿩고기. 꿩고기를 김치에 넣어서 꿩김치가 있어요. 꿩김치요? 네. 꿩김치가 있고 또 개성 보쌈 김치. 우리가 하는 그 보쌈 김치 혹시 그런 맛인가요? 그런 맛인데 약간 조금 다른가 봐요. 여기 재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김치가 또 있기는 한데. 굉장히 정성도 들어가고. 그렇죠. 정말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궁중 음식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모양이 화려하기도 하고 가짓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석박지 아세요? 석박지? 저는 서울 토백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아 저거 무슨 칼국수나 무슨 그런. 네. 그쵸. 이렇게 큰 깍두기. 집게로 잘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서울김치래요. 자, 그리고 강원도로 가보면, 강원도 이제 동해바다랑 가까우니까 해산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말린 생태라든가, 뭐 생오징어, 이런 걸 넣어서 만든 오징어김치. 그쵸. 저는 저거 조금 약간 별로, 오징어에다가 김치를 넣은 거예요? 그래요. 오징어 젓갈을 넣은 것도 아니고. 오징어에다가 재료를 넣어서 다 버무려가지고. 강원도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순대. 맞죠? 맛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다. 그죠? 오징어 순대 같이 거기다 김치를 만드시네. 네. 그래서 양념 소를 만들어서 해물김치, 오징어김치, 해초김치까지. 해초김치.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김치에다가 바다를 넣었네요. 더덕김치. 더덕김치 비싼 거. 더덕을 이용해가지고 김치로 만든 맛있겠네요. 거고 충청도는 특징이 소박하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인데 충청도 같은 경우에 젓갈 많이 안 쓰고 거의 소금으로 간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박김치가 충청도 김치래요. 경상도는 맵고 정말 맵고 짜. 우엉김치, 깻잎김치, 콩잎김치. 전라도의 특징은 해산물도 많고 채소도 많고 정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나주 동치미, 파래김치, 김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 뭔데? 어디요? 이. 갓김치. 근데 저거 먹으면 막 간다니까. 점심을 별로 안 먹고 왔더니 저도요. 저 지금 계속 꼬르륵 하고 괴로워요 지금. 제주도는 사실 전라도에 비해서 식재료가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념 적게 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그런 김치들이 많은데 톳김치, 동지김치, 전복김치. 전복으로 김치를 만드는 거죠. 건강에 최고네요. 아니 그런 비싼 전복으로 그러니까요. 김치를 만드는 거예요? 한 만 원 하겠는데요, 김치. 또 전복이 제주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먹어보고 비싼데. 어떻게 저는 비싼 걸로 가지고 김치를. 우리 밥 한번 먹고 다시 방송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자꾸 꿀꺽꿀꺽꺽꺽. 꿀꺽과 꿀꺽이 지금 계속. 저거 보니까 아니에요. 사실 모님에도 김치가 이렇게 종류도 많지만 김치가 효능이 좋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맞아요. 우리가 사실 김치를 항상 먹고 자주 먹다 보니까 효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 요구르트나 낫또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뭐 발효식품이 좋다고 하는데 김치는 더 좋습니다. 일단 비타민 A, B, C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여기에 칼슘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럼 뭐가 좋겠어요?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변비 있으신 분들 아주 좋죠. 그리고 이거 조금 이제 좀 얼마큼의 유산균이 많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김치 1g, 1g당 1억 마리의 잠시만요. 1g이면 거의 한 조각 아니에요? 그만큼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많은 유산균이 있어서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산균 덩어리. 네. 그렇죠. 유산균 1억 마리? 네. 아침에 먹은 김치는 내가 유산균을 몇 마리, 몇 마리 먹고 나온 거야? 유산균이요. 그 김치를 먹어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아시아인들이 좀 서양인들에 비해서 좀 날씬한 것 같아요. 김치에 먹으면 유산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습관적으로 계속 먹게 되니까.
이 김장 문화가 네. 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유네스코가 우리 인류가 전승해야 하고 보호해야 되는 문화를 잘 지키려고 이렇게 딱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를? 네. 문화를? 우리 김장이 2013년 12월, 작년 겨울에 딱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유네스코에 선정이 될 때 김장이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올라갔는지 혹시 아세요? 김장이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김치. 말씀하시는 네, 김치를 거예요? 만드는 김창. 게... 캐베지 이런 거. 메이킹 김치. 네, 비슷한데 그냥 단순히 메이킹 김치가 아니라요. 네. 메이킹 앤 쉐어링 김치. 김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김치를 네. 만들고 그리고 네.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나누어 먹는다. 그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된 와. 거죠. 보통 이제 김치 만들면은 이제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 다 그렇죠, 그렇죠. 나눠주고 명절처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그러니까. 김치가 단순히 그런 배추의 이런 음식이 아니라 네. 김장이라는 게 그런 우리 조상의 그 나눔의 문화, 나눔의 그런 맞아요. 문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장이? 사실 김치 많이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90% 이상이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서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담근 김치는 아니더라도 엄마가 담근 김치, 진짜? 뭐 이모가 맞아요, 담근 맞아요. 김치. 그럼 언제 김장해요? 저 좀 나눠주세요, 저 아니, 그래서 요새 자취생이라서 오늘은 왜 조용히 하나 했는데? 아니, 나 그래서 사실 그런 축제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치가, 그 김장의 문화가 사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이웃끼리 같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축제에는 보면 막 김치 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런 축제 있죠. 네 맞아요. 요즘 지역별로도 김장 적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배추를 키우는 또 지역별 특산품인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김장 축제가 한창이라고 해요. 네. 뭐 서울뿐만 아니라 각각 도마다 이 다양한 김장 축제가 있는데요. 이 축제에 가면은 직접 김장 체험도 해보고 네. 또 김치, 김장과 관련된 전시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 같이 모여서 김장하면서 만들어진 김치 있잖아요. 네. 조금 챙겨갈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나눔이라는 말처럼 우리 또 소외계층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도와줄 수 있고. 굉장히 뜻깊겠네요. 네. 그러니까. 맛있는 김치도 먹고 따뜻함도 나누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네요. 아니나 그런 축제에도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는, 해보시는 게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월동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난 무엇보다도 이 김장이라는 게 그런 나눔의 문화가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네. 감동적이고 따뜻해요. 그리고 사실 나와 가족들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실 올겨울에는 좀 불우한 이웃들도 네.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올겨울을 지나면 올겨울은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네. 이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꼼꼼하게 이 월동 준비 잘 하시고요. 이웃과 이 나눔을 통해서 이 훈훈한 겨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